하겠습니다. 바로 피파원M4의 여름 업데이트 소식을 안내해 자, 드릴 텐데요. 피파원M4 여름 업데이트 피파원M4의 소식 세계를 바로 지금부터 함께 같이 해보시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지금 모바일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IFA Online 4의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박정무 그룹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먼저 우리 FIFA Online 4를 사랑하시는 유저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박정무 안녕하세요. 넥슨에서 FIFA Online 4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박정무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오늘 FIFA Online 4의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많이 소개해주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유저분들이 원하셨던 개선사항 업데이트 등 많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바로 한번 만나봐야죠. 자, 우선 그룹장님께서 준비하신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FIFA Online 4는 유저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전달 주시고 있습니다. 전달 주시는 의견을 빠르게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나 아쉬움을 느끼신 분들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유저분들을 위해 유저 케어 개선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저 케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룹장님께서 어떻게 유저분들을 케어해 주실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내믹 택틱스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현재 경기 진행을 위한 스쿼드 선택은 ABC로 정해진 세 가지의 스쿼드 형태만 설정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진행 중 작전 타임을 진행하면서 포메이션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경기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되는 다이내믹 택틱스 기능을 통해 각 ABC 스쿼드별로 1에서 0번까지 설정할 수 있었던 팀 전술 뿐만 아니라 팀 전술별로 선수들의 포메이션과 개인 전술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게임 플레이 중에도 경기 흐름이 끊기지 않고 1에서 0번의 버튼 클릭만으로 손쉽게 팀 점수를 뿐만 아니라 포메이션과 개인 전술도 변경할 수 있어 더 다양한 경기 전략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백 최소 OVR 기준가 보장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그동안 과거 클래스 탑 프라이스 선수팩이나 지명 선수팩에서 가격에 비해 OVR이 낮은 선수를 획득해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앞으로 출시될 일부 선수팩에서는 상황에 따라 OVR이 유독 낮은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거 그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에 현재 적용되어 있는 특정 기준가 이상의 조건과 특정 OVR 이상의 조건을 통해 유저분들이 선수팩을 개봉했을 때 시세 조작 선수나 시세가 조작되었다고 느껴질 만한 선수를 획득하지 않도록 하는 걸 목표로 작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밤 경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밤 경기 되네요. 그동안 낮 경기 그 경기장 구조물 때문에 공이 보이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조명이 있는 밤 경기가 선택 가능하여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익스클루시브 커런시, 일명 EC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EC를 통해 기존의 그 상점에서 만나보기 힘들었던 다양한 아이템들을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이벤트 및 컨텐츠 등 다양한 창구에서 EC가 공급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아지는 FIFA4의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FIFA Online 4의 이벤트 소식을 저희가 빼놓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쇼케이스 안내와 함께 바로 FIFA Online 4 여름 사전 등록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역대 사전 등록 이벤트 중 가장 긴 총 12주간 진행될 이번 사전 등록 이벤트에서는 사전 등록 한 번만 참여해도 NTG 포함 선수팩을 모든 유저분께 드릴 예정이며 정식 등록도 참여하시면 사전 등록 보상보다 강화된 NTG 포함 선수팩 추가 지급과 더불어서 1000FC도 함께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24일부터는 사전 등록에 참여한 유저분들만 받아갈 수 있는 리워드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워드 지급은 역대 사전 등록 이벤트 중 가장 많은 총 5번의 리워드 보상 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리워드 보상별 추가 미션을 달성하면 아이템 교환 포인트와 프리버닝 참여권을 추가로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아이템 교환 포인트는 추후 공개될 포인트 상점에서 누적된 포인트 수치에 따라 상위의 보상을 교환할 수 있으며 프리버닝 참여권은 1차 리워드 지급 시점인 6월 24일 목요일에 오픈될 버닝 페이지에서 참여권을 소모하여 원하는 일정의 버닝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7월부터는 여름방학 이벤트가 시작될 예정이며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 중 플레이어스 멤버십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플레이어스 멤버십은 현재 진행 중인 구매 멤버십과는 또 다른 재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오픈하는 플레이어스 멤버십은 인게임 플레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보상을 추가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인게임 따른 예를 들어 그 이적 시장을 주로 사용하시는 그 유저분께서는 이적 시장 컨텐츠를 이용하실수록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고 멤버십 등급이 상승하면 멤버십 등급에 따른 보상으로 이적 시장 수수료 쿠폰 등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플레이어스 멤버십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된 만큼 더 즐겁게 플레이하시고 푸짐한 보상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피파원F4 이벤트는 유저 여러분들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풍성한 여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다음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다음은 6차 넥스트 빌드 업데이트와 신규 모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EA 코리아 스튜디오 이종민 PD님을 모시고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이종민 PD님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EA 코리아 스튜디오 이종민입니다. 6차 넥스트 필드 업데이트를 위한 테스트 구장은 4월과 5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요. 유저분들께서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많은 피드백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6차 넥스트 필드를 통해 적용되는 내용 중 첫 번째는 반응성 개선입니다. 슛 패스에서 주춤하는 동작이나 의미 없는 트래핑을 통해 반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슛 패스 헤더 등의 전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하드 태클에서도 발동 시간이 약간 늦거나 스탠딩 태클을 하고 싶었으나 키를 누른 시간에 의해 의도치 않게 하드 태클이 나가서 수비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현재 스탠딩 태클 버튼을 길게 누르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키로 바로 입력이 가능한 방식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치 영향력 조정입니다. 몸싸움 시 몸무게가 주는 영향력에 의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능력치가 유의미하게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줘야 한다는 판단하에 몸싸움 능력치가 몸싸움에 주는 비중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슛 능력치와 골 결정력 능력치가 반영되는 비중을 좀 더 거리와 능력치에 걸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와, 그럼 몸싸움 그러면 세 번째는 게임 플레이 시스템 개선입니다. 개인 전술의 효과를 개선하여 각각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선택에 대한 의미를 높였습니다. 또한 많은 유저분들이 원하셨던 수비형 미드필드의 경우 공격 시 후방 대기 설정 시 공격에 참여를 최대한 하지 않도록 수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공격 강화입니다. 컷백 시 선수들의 포지셔닝 개선, 기존의 침투 시 멈칫하던 선수들의 움직임 개선, 로빙 스루 시 리시버가 흐름을 멈추고 가슴 트래핑을 하던 경우의 개선 등을 통해 좀 더 공격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거리 슛 조정입니다. 현재의 라이브에서 중거리 슛, 중거리 감아차기가 잘 들어가는 원인 중 하나는 일부의 경우에 GK가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입니다. 이를 수정하여 GK로 인해 중거리 슛을 허용하는 정도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중거리 슛 성공률은 약간 높은 상황이라 판단하여 능력치별 차이를 주면서 정확도를 조정하였습니다. 맞지. 여섯 번째는 게임 플레이 퀄리티 상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가슴 트래핑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게임 플레이에 발생하였던 오류들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언급되었지만 재현이 어렵거나 수정이 쉽지 않았던 오류들 또는 라이브 서버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오류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드리블 시 감속정도 리밸런싱, 풀백 포지셔닝 개선 등을 통해 게임 플레이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을 하였습니다. 역시 그 유저분들께 테스트 기간 동안 호평을 받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개선사항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넥스필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동안 테스트 구장을 통해 사전에 유저분들의 피드백과 게임 플레이를 참고하여 실제 라이브 서버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저분들의 참여와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테스트 구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피파 온라인 4 플레이에 많은 의견 주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룹장님 다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열심히 개발한 신규 모드 소개입니다. 이름은 바로 신규 모드 아레나 모드인데요. 이거 신규 모드라는 단어만 딱 들어도 유저분들의 반응이 뜨거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더 몰입감 있는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레나 모드의 스타디움으로 박정무 그룹장님 그리고 이종민 PD님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도대체 어떤 거 아레나 모드? 발표를 하기 앞서 이 아레나 모드가 어떤 모드일지 영상을 먼저 보고 난 뒤에 이종민 PD님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온라인 4는 다양한 대결 및 경쟁의 재미를 전달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결 및 경쟁의 재미를 더욱 살리고자 아레나 모드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레나 모드는 PVP 토너먼트 모드와 PVE 토너먼트 모드가 존재합니다. 아레나 PVP 모드는 쉽게 말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유저들 간의 실시간 토너먼트 경쟁 모드입니다. 아레나 모드의 토너먼트 경쟁을 통해 쫄깃한 경쟁 심리와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 경기는 티어를 통해 내 실력을 증명한다면 아레나 모드는 토너먼트 우승 결과에 따라 내 실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비교적 짧은 경기 수에 비해 높은 FC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저님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레나 PVE 모드는 PVP보다는 PVE를 희망하시는 유저님들을 위한 모드로서 AI와 진행하는 토너먼트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미션을 달성하면서 많은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으며 친구와의 협동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함께 토너먼트 우승의 경험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저는 가만히 못 있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캐스터다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경쟁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꽂히네요. 이제 앞으로도 피파 온라인 4 유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다양한 경쟁을 펼칠 모습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박정무 그룹장님에게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아레나 모드를 통해서 대회나 리그들이 좀 많이 열릴 것 같거든요. 이런 좀 기대해도 좋을까요? 네, 기대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레나 모드를 활용한 리그와 대회, 그리고 콘텐츠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도 이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저분들께서 아레나 모드를 통해 더 많은 형태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레나 모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를 듬뿍 가지고 저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종민 PD님 끝으로 그 유저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진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유저분들의 많은 의견 듣고 있습니다.
애정어린 의견 속에 저희를 향한 질책도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저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개발진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종인 PD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피파 온라인 4 그리고 피파 모바일의 공통 발표 무대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어, 이제 설마 아이콘? 자, 그러면 피파 온라인 4와 피파 모바일의 공통 업데이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모바일의 박수용 팀장님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피파 온라인 4와 피파 모바일에 있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신규 클래스 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특히 이번 여름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바로 그 클래스 토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토치는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다 보니까 항상 많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토치에 대해서 뭐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번 시즌 가장 높은 활약을 펼친 7대 리그의 대표 선수들로 이루어진 클래스인데요.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세리에아, 리그앙, 에레디비지에, 리가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역시 뭐 쟁쟁한 리그는 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유저분들께서 이제 과연 올해는 어떤 선수가 토치에 출시되느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토치는 각 리그를 대표하는 23명의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 선수로는 우선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개인 커리어 최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과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차지한 해리 케인 선수가 있으며 라리가에선 이적 후 엄청난 퍼포먼스로 팀의 리그 우승을 이끈 루이스 수아레즈 레알 마드리드의 최전방에서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친 카림 벤제마 선수 분데스리가에서는 젊지만 매서운 득점력을 갖춘 스트라이커 엘링 홀란과 그의 동료 마치 후메스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세리에아는 11년 만에 리그 정상을 차지한 인테르의 로멜루 루카쿠 선수와 마르티네즈 선수가 선정되었으며 리그앙에선 독보적인 리그앙 득점 선수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멋진 활약을 펼친 앙헬 디마리아가 포함되었습니다. LADBG에선 이적 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약스의 두샨 타디치 선수와 탑급 수비수 데일리 블린트 선수, 리가노스에선 득점 1, 2위인 페드로 곤살베스 선수와 하리스 세페로비치 선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수 명단만 봐도 토치 클래스의 위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토치는 그 두 게임의 적용 시점이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피파 모바일은 바로 다음 주인 6월 17일 업데이트 됩니다. 네, 피파 온라인 4는 2주 뒤인 6월 24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맞죠? 네, 24일, 토치를 기다려주신 나옵니다. 분들은 다음 주인 17일에 피파 모바일에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인 24일에는 피파 온라인 4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은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고 오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아이콘이다. 다음은 유저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신규 아이콘 출시 소식입니다. 아이콘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아, 그럼 바로 그 영상 보고 오실까요? 드디어 아이콘이다. 와! 와, 뭐야? 차범근, 박지성, 대한민국 전설이 드디어 돌아왔다. 와, 피파온라인 4. 드디어 이분들을 아이콘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 우리나라 무조건 합니다, 아이콘 나요. 와, 차범근 감독님과 박지성 선수를 여기서 볼 수 있게 됐네요. 그동안 피파 시리즈의 한국인 아이콘 선수들은 없거나 부족해서 아쉬운 마음이 크셨을 텐데요. 네.
이제 두 분이 유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위대한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제 옆에 웅장하게 서 계시는 두 분을 보니까 다시 한번 축구 팬으로서 이제 감동이 싹 밀려옵니다. 네. 네. 두 분의 경우 한국 유저들이 꾸준하게 요청해 주신 부분이다 보니 저희 역시 출시를 매우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유저분들께 아이콘의 위상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게 두 분인데 그럼 이 두 분은 그 언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차범근 감독님과 박지성 선수는 오늘 발표한 모든 그 여름 업데이트 내용과 함께 6월 24일에 FIFA Online 4에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그 외 에토와 에토! 그리고 말디니, 슈바인슈타이거, 체흐, 리켈메 선수 등 더욱 다양한 아이콘 선수들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에토 나온다 그럼 에토. 그리고 FIFA Online 4 런칭 이후 일반 클래스로 출시된 적이 없는 에토와 그리고 리켈메 선수는 기존 노스테지아 클래스에도 추가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에투 그리고 이제 말디니 선수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여름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FIFA 모바일의 업데이트 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FIFA 모바일에서는 7월 15일 차범근 감독과 박지성 선수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 관련해서는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바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FIFA 모바일도 한 달 정도만 기다리시면 이 위대한 두 명의 선수를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무대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FA 모바일과 FIFA Online 4의 여름 쇼케이스 박정우 그룹장님 그리고 박정우 팀장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유저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 많은 분들이 더욱 큰 기대감을 안고 두 게임을 더욱 사랑해 주실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저분들께 좀 인사 부탁드릴까요? 항상 FIFA Online 4를 통해 많은 애정을 전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대를 채우는 부분도 있고 못 채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많은 부분 부족한 점 알고 있기에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유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전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 FIFA 모바일을 사랑하고 즐겨주시는 유저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시켜드리기 어렵다는 점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하나하나 만족드릴 수 있는 FIFA 모바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FIFA 모바일 1주년을 맞아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1년보다 더 나은 모습을 항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 개발팀과 함께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쿠폰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쿠폰명은 아래 좀 나가고 있죠? 바로 이제 모두 함께하는 여름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자, 이 쿠폰은 FIFA Online 4 그리고 FIFA 모바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각 게임의 쿠폰 등록 창에 입력하시면 각각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두 게임 모두 입력하셔서 만족하실 만한 보상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또 있네요. 추가 이벤트. 공지사항 통해서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데이비드 베컴 장패들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꼭 한번 꼭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다, 이제 선물 하나 더 드리고 나니까 좀 마음이 더 편해졌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기씨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바르셀로나 장패던데. 여기까지 쇼케이스 영상이었습니다.